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극단적인 공격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도 내부 논쟁이 이어졌는데요.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논란에 이어 악재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을 당원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의 추도식 참석을 비난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이런 공격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됐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는데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 채택은 없었습니다.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에 많은 분들이 동의했다. 대변인이 오늘 이렇게 브리핑 드리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기로. 이견도 노출됐습니다. 친명계 김용민 의원이 김남국 의원도 청년인데 왜 보호해 주지 않느냐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용민 의원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청년 정치인들 역시 김남국 의원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이 구성은 물론 대의원제도 개선 방식을 놓고도 친명계와 비명계 간 첨예한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당이 중심을 잡으려면 대의원이 필요하다는 비명계와 강성 권리당원 지지를 받는 친명계 간 셈법이 엇갈리는 만큼 대의원제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